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그림, 투표 용지 등의 정보 접근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장애기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계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피플 퍼스트 등 장애계 단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공직선거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당, 후보를 뽑는 것은 참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를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어려운 단어로 채워진 선거 공보물로 인해 공약, 정책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발달장애인분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형태의 선거 공보물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그림 투표 용지 도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시각적 정보가 없는 투표 용지로 인해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당사자는 각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로로 습득했던 다양한 정보 및 판단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을 선호하는 후보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라도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버승용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2.5% 인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7,500원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됐습니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중증장애인 약 27만 명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수급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꾸준히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출범 당시 만 5세에서 34세까지였던 지원 대상 연령은 지난해 만 3세에서 5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64세까지로 늘려 뇌병변 장애인 최대 1,400명까지 대소변 흡수용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 대상은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구입비 지원과 함께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는데요. 이 밖에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가 지난 15일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합니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개선했으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서비스인 홈택스에서만 쓸 수 있었던 간편 인증을 손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점자 정보 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했습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적용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 여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을 추가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요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기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정부가 독서실을 비롯해 학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방역 패스를 해제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7일 독서실과 학원,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은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보건소와 같은 방역 현장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가 재택치료 키트와 배달 등 방역 현장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방역지원사업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택치료 원칙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가 증가해 일선 방역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안전방역수칙 교육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 재택치료자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추운 겨울 힘든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아산시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이웃중앙회 아산시 지회가 주최하고 아산시 의회가 주관한 이날 봉사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주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400장씩 연탄을 나눔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뜻깊은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운데 나오셔가 고생하시고 도와주시니 고마워요. 딴 할 말은 없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거 없네. 또 어려운 이웃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연탄 봉사 또 나눔 봉사로 많이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27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한 다문화단체가 주변의 이웃에게 마스크 5,000장을 나누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함께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다문화협회는 13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포천 서원의 후원을 받아 충북 교통장애인협회에 마스크 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하여 더 많은 가정과 함께 나누고자 충북 교통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다문화협회에 마스크를 기부를 받았어요. 저희 협회 회원 다문화 가정한테 드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눠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영 회장은 마스크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통장애인협회 송기성 회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교통장애인협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군주에다가 골고루 나눠줘서 복지에 앞장서게끔 해주는 우리 장회장님께 고맙습니다. 코로나19와 연이은 한파 속에도 끊이지 않는 나눔의 손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복지TV 부산방송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복지TV 부산방송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간 업무협약식이 지난 14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장총련은 가디언몰과 미네르바의 지원을 받아 부산 복지몰을 주관하여 공급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 복지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지원협정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 장애인 복지몰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전문적인 복지몰 운영의 체계를 잡아갈 것이며 장애인들이 온라인 백화점에 있어서 점주로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이 몰 자체는 앞으로는 단순히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온라인 취창업의 하나의 시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TV 부산방송은 앞으로 부산 복지몰 운영을 도와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량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수묵담채로 표현한 김명숙 작가의 바라보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난정 김명숙 작가의 바라보다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수묵담채 작품 14점이 선을 보입니다. 산과 아름다운 바다를 대상으로 사계절 변하는 모습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풍경들이 여백의 미와 더불어 그림의 향취를 느끼게 해 작가의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웅장한 자연의 비경을 따뜻하고 밝게 표현하고 유려한 붓의 흐름 속에 실경의 감동을 자아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바라보다인데요. 저희 주변 풍경들을 많이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은 산 그림자 그리고 산 겹겹이 겹쳐있는 그런 풍경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한없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저는 저 나름의 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새로의 시도도 해보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색채도 있고 또 가지 못하는 풍경들을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셔서 작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힘드신 분들 힘내십시오. 난정 김명숙 작가는 개인전 6회와 단체전과 초대전 95여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지역화단과 미술계 안팎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다시봄 갤러리 카페는 커피 외에도 제과류, 레몬청, 부각 등 어르신들의 생산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마련돼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비경을 담백하면서도 깊은 눈치로 바라보게 하는 작품들이 지친 마음에 자연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참여기관을 오는 3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섬 벽지나 농어촌 학교, 지역 아동센터, 보육원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체험 실습형 발명 교육을 위주로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방식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경찰청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도란도란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을 비롯해 강원도와 강원도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 기관과 단체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 운영에 뜻을 모았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 월 8회 이상 운영하고 그 외 시군에서는 청소년 관련 행사 등에 맞추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 3기 활동에 나서게 되는 안전보안관은 현재 1,200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방역활동, 1인 가구 밀집 지역 야간 순찰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영합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을 모집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임차한 후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늘 6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이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아직도 모두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지만 정작 나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